백초 신간에 쓰는 그 설득 분야의 대가의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설득의 심리학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아, 설득의 심리학을 지었던 로벌트 치알디니가 신간을 냈습니다. 이 신간의 제목은 초전 설득입니다. 책 제목도 아주 잘 정했습니다. 초전 설득. 번역도 출판사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초전 설득은 과거의 설득의 심리학보다도 훨씬 더 현장감이 넘치고 또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초전 설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뭔가 말을 꺼내서 상대방을 설득할 때 어떤 말을 꺼내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이렇게 배경에 깔고 상대방을 설득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다양한 사례들을 집대성했고, 또이 저자가 아주 노인답게 꼼꼼하게 그리고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사례를 총집대성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깊이 몰입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메모한 것을 보면은 비교적 이렇게 메모가 많이 돼 있는 책, 그리고 이렇게 많이 접은 책들은 꽤 재미있게, 흥미있게, 유익하게 읽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은 초전 설득입니다. 강연을 하시는 분, 세일즈를 하시는 분, 또 CEO가 되셔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시는 분, 때로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도움이 되죠. 아이를 설득할 때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설득을 하면은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설득하는 그런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초전 설득. 설득의 심리학을 지으신 분이 오랜만에 내놓은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